지구촌의 색다른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월드 플러스 시간입니다. 푸바오의 야외 방사장에 관람객이 또다시 물건을 떨어뜨린 모습이 목격됐습니다. 함께 확인해 보시죠. 푸바오가 무언가를 들고 이리저리 물어봅니다. 잠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. 입에 물린 건 다름 아닌 접이식 의자입니다. 푸바오가 있는 중국 선수핑 기지에서 관광객이 촬영해 올린 영상으로 추정되는데요. 중국 누리꾼에 의하면 누군가가 접이식 의자를 벽 위에 올려뒀다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해당 관광객은 현지 관리인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곳에서는 지난달에도 한 관광객이 실수로 카메라 후드를 떨어뜨린 뒤 푸바오가 이걸 먹을 뻔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. 비슷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며 안전대책을 강화하라는 비판이 다시금 쏟아지고 있습니다.